자, 청도군의 각 부면에 약 2만 평, 부지에 150가구가 복합 멀티 리조트풍 수익형 풀빌라가 지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감도가 굉장히 멋지게 잘 빠졌죠. 이런 부분에서 뷰가 압권인 것 같습니다. 도심의 세컨드 하우스, 별장, 그리고 사용 안할 때는 농어촌 민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단독 소유, 가족들이 휴직처가 되는 동시에 임대 수익을 통한 매달 안정적인 이런 연금처럼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안길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 이 온천 안방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만 무려 지금 보시는 924m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온천 성분수를 24시간 원수로 공급합니다. 약 1억 년 전 백악기에 형성된 화산 안반류에 쏟아나오는 물로 추정이 됩니다. 또 957m에 뽑아 올린 천연 안반수는 단지 전 세대에 공급될 자연 온도가 28도, 각종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과 실리카가 함유돼 인체에 매우 유익한 물로 판정을 받았고, 천연 안반수는 분양 전 세대의 원수로 제공이 되며, 단지 내 수영장과 스파, 목욕탕, 그리고 식수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로 7m, 3m 규모에 설계된 개별 수영장에 좋은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풀빌라 대형 단지입니다. 동절기에는 노천욕에 스파까지 가능해 이제껏 없었던 개인 단독주택의 새로운 테마 전원주택 단지로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을 한번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실리카죠, 실리카. 치매 예방에 보존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찾기 힘든 성분이고, 온천지구에서 찾기 힘든 성분에 몸에 대단히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가 957m에 솟아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죠.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된 카렌시아 테라스 가든은 분양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가 커뮤니티 계획 구역도 분양이 끝났고, 지금 2차로 준비 중인 숲풀 대단지와, 이게 숲풀 단지입니다. 숲풀 단지. 그리고 카렌시아 2차의 화이트 포레. 그리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여기 글램핑장 구역. 캠핑 가든. 여기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부지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2차의 숯불 단지는 숯불 대단지죠. 뷰가 압권인 지역입니다. 숯불의 경사를 타고 내려오는 테라스 지형으로 단지이고, 마당에는 야외 자쿠지와 남향의 탁 트인 조망근을 가집니다. 그리고 33평 모델하우스가 지금 현재 짓고 있고, 소형 평수에서 큰 평수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캐렌시아 2차 화이트 포레 지역입니다. 화이트 포레는 화이트 외벽과 화이트 정원과 글라스 가든이 조성이 되며 20평과 26평으로 거실과 연결된 야외 수영장을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평과 16평에 와이 스파까지 갖추고 있는 화이트 폴의 지역 단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추천하는 이 캐렌시아의 캠핑 가든 7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12평과 16평의 주택가, 야외 스파, 그리고 텐트존과 불멍까지 위탁으로 또 가능하며 운영 부담감도 제로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소형 평형 주택과 캠핑의 접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굉장히 착합니다. 자, 크레시아 테라스 가든은 1차죠, 1차.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달쯤 되면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가든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7개, 12평과 16평의 주택가, 야외 스파, 텐트존과 불멍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카렌시아 화이트 폴의 2차도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화이트 외벽과 화이트 정원, 글라스 가든이 조성이 되죠. 여기는 17채 정도 됩니다. 20평과 26평의 거실과 연결된 야외 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야외 스파까지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
단지는 지금 20채 정도 약 그리고 11채로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수백 경사를 타고 내려오는 테라스 지형의 단지로 현재 분양 중에 있고 마당과 야외 스파가 자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3평이 기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리아는 지금 약 4,000평이죠. 글램핑 타운과 트리 하우스 존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테마블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가 커뮤니티 시설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비 부지는 3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를 보면 최대치가 150세대 22,000에서 23,000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큰 대단지이지 않습니까? 자, 21평 단층 타입입니다. 수영장이 달려있죠. 자, 26평 폭포형 타입입니다. 37평 A타입 중정형 타입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37B타입 테라스형입니다. 자, 숯불단지에 33평이죠. 모델하우스는 2평형입니다. 앞뒤입니다. 자, 숯불단지에 47평 정말 럭셔리하죠. 1층, 2층, 3층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층의 옥상에 테라스로. 자, 7개 밖에 없는 커렌시아 캠핑가든의 7개 분양입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캠핑과 주택, 소형주택의 결합이죠. 정말 멋지네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커렌시아 캠핑가든의 7개입니다. 자, 풀빌라 지금 문의 주십시오. 분양 사무실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Thank you.